네, 요거 삼성 T2170W 제품입니다. 일단 한번 빼볼게요, 종이를. 요걸 다시 종이를 끼워줄게요. 끼워주면 네,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종이가 이제 표시가 없어지면서 인식된 걸로 나옵니다. 이게 복사 버튼인데 이 상태에서 복사 버튼 누르면 아예 먹히질 않아요.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이 복사하는 방법은 이 뚜껑 복사 뚜껑을 열고 해당 용지를 넣은 다음에 여는 순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만이 복사가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. 파란불은 컬러, 화이트는 흑백 버튼입니다. 네, 출력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흑백을 눌러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흑백이 나옵니다. 네,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. 네, 여기 숫자 키가 없기 때문에 이거 숫자 여러 장 누를 때는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. 네, 이렇게. 근데 문제는 내가 10장 하고 싶었는데 19장 되면은 여기서 눈치껏 타이밍을 봐가지고 여기 X 버튼, 취소 버튼을 누르세요. 한번 해볼게요. 이게 거의 다 나오는 순간 취소 버튼 누를게요. 잽싸게. 그냥 바로 이렇게 멈춥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S로 눌러도 됩니다. 파란불은 컬러, 화이트는 흑백 버튼입니다. 또 흑백을 눌러볼게요.